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입니다. 제가 지금 한 사흘 전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하고 지금 한 이제 사흘째, 나흘째 접어드는데 벌써 구독자가 한 13,000명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 구독자들은 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연간에 오를 기회가 사실 있진 않았지만 항상 제가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참가자로 참가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큰 힘을 얻고 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저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항상 외로움의 연속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그 용기를 바라보고 저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2013년도에 MBC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MBC 노조를 위원장을 한 지가 4년 6개월 동안 MBC 노조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맞서 싸우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우파라고 외치던 사이비 우파 그리고 기회주의 우파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비단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보다 더 악질이 바로 겉으로는 우파라고 외치는 사이비 우파 그리고 기회주의 우파, 그들이 바로 더 악질입니다. 김무성이 새끼야, 김무성이.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사람들, 그게 단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많아서만이었을까요? 바로 자기만 살겠다고 등 뒤에서 총질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자기의 살 길만 찾으려 했던 사이비 우파 그리고 기회주의 우파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면 모두 다 한편이니 서로 비난하지 말고 힘을 합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들은 한편이 될 수 없습니다. 벌써! 절대로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벌써! 맞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왜 참패를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른정당 복당파들을 대거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원내대표, 사무총장, 심지어 수석대변인 등 주요 직책을 모두 바른정당 복당파에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우파 지지자들 보고 열심히 지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뻔뻔하게도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30%의 콘크리트 우파를 확인했으니 이제 나머지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서 중도 정책을 내세우자는 말입니다. 얼마나 뻔뻔한 소리입니까? 미쳤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1577만 3천 표를 득표해 52.6%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30%가 우파라고 하는 겁니까? 뻔뻔하게 등 뒤에서 총질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그 사람들은 신념과 이념과 정책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 생명만 연장하려는 정치꾼들에 불과합니다. 사이비 우파와 기회주의 우파는 이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그만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만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파의 정통성과 적재성을 훼손한 사람들이 어디 감히 기분 악취장 소리를 하자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극단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지난 탄핵 정국 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기본 전제를 어기고서 어떻게 힘을 합치고 싸우자는 겁니까? 됐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을 합쳐 싸워야 될 대상은 일단은 좌파가 아닙니다. 바로 기회주의 우파 그리고 사이비 우파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우리끼리 태극기
우리는 이 용감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좌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주의파 그리고 기회주의 우파는 언제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총질을 해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배신합니다. 여러분, 좌파들의 공격은 바로 우리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이른바 사이비 우파, 기회주의 우파가 등 뒤에서 총질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 그때 진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같이 훌륭하신 분들을 박사보다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이다, 친박 세력이다라고 비아냥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까? 저 역시 박사모이고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 회원이라서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는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장 용감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진짜 애국자십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집회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갈래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회주의 우파, 사이비 우파들과는 멀리하지만 태극기로 하나 된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형님이고 여러분들이 더 큰 용감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 만들어 나갑시다. 네.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에서는 기회주의 우파, 사이비 우파는 멀리하지만 태극기 세력은 함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용감하고 가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